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카트라이더 방송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스터가 짧은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스터를 쓰면 답답하실 거예요. 차는 바로 플라즈마 FXT입니다. 자, 플라즈마 FXT인데요. 이게 옵션이 이제 드리프트 500, 가속력 49, 커널링이 743이고, 부서 시간이 마이너스 60이에요. 근데 중량감 부서 충전량은 또 2200이야. 부서 그만큼 잘 찬다는 소리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다음 여기서죠. 여기서가 이제 부서 시간을 스피드 퍼플 펌프 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60에서 더 마이너스 90 됐어요. 와. 원래 일단 보여줘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 90 됐어요. 같이 끼니까. 일단 원래 얼마나 짧은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게이지는 졸라요. 자, 그렇게 잘 차는 것 같지는 않아. 뭐야. 날개님 말 내가 진짜 할라 했는데. 와, 날개님 내가 통했어. 똥사다가 끊는 느낌. 어, 시부레. 와, 와, 진짜 잘했다. 일단 보관을 해보자. 잠깐, 일단 이 손가락으로 하니까 약간 느낌이 제대로 안 나는데, 어, 다소 바들락 하면 어, 보다 끊기네. 와, 진짜 잘했다. 야, 시부레! 부서가 짧아가지고 끊겨! 와! 야, 끊겨! 와, 뭐야! 야, 씨! 오빠, 벌써 끝났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60짜리였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90짜리 껴보자. 와, 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 얼마나 짧아지겠나. 와, 드리프트 한번 하려면 끊기는데. 더 짧아졌지. 무한무스 안 되겠다, 야, 얘들아. 잠깐, 무한무스 한번 해보자. 형들, 내 무한무스 한번 만들어볼게, 빌드. 가장 긴 부스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올려놨어요. 무한무스 한번 만들어볼게, 제가 억지로. 부스터 한 번도 끊기지 말고, 무한무스 해라, 미션입니다. 아이씨, 야, 안 된다 이거. 무한부스터. 와. 자, 그럼 이 차를 타고 이제 공방해 보겠습니다. 나 손가락 아파. 얼마나 짧을까. 야, 씨거. 야, 야, 내가 한 두 개 써야지 남들 하는 거 같은데 거의. 와, 부스 없어졌어. 미친. 미카 나네. 와, 속도 올라가다 말어. 진짜 240에서 되는 거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나만 보면 왜 박탈하려고 그러나? 근데 왜 저만 보면 박탈하려고 그러지? 차로 리타 아니야. 야 근데 어제 우리가 찍었던 세상에서 가장 느린 차 있지. 그거보다 빠른 것 같아 진짜. 우부전 말고 스피드전 1319. 형들 무슨 맵이 좋을까? 방산.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맞다 이거 우부전 아니지. 아. 와 존나 짜증. 야 씨. 와. 아! 야! 됐다 이 씨. 와 벌써 존나 짜이 와. 부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차 그냥 부사 쓰는 게 의미가 없으니. 답답해. 와 답답해. 이 커팅? 아 이놈의 부서를. 와. 아니 무. 존나 아프다. 와 진짜. 뭔 딴차가 다 있어 이거. 와! 후보! 아, 일단, 오케이.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제가 좀 타고 싶은데, 못해먹겠습니다. 와. 구트랙에 볼까? 아, 구트랙. 마지막으로 그럼 진짜 구트랙. 예, 못해먹겠는데, 구트랙 한번 해보라니까. 구트랙까지 해보자. 로드님이 더 빠를 것 같아. 멈춰도 된다. 미나기 멈춰도 된다. 미나기 멈춰도 된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서가 짧은 차 플라즈마 FXT였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꼭 한번 타보십시오 여러분들. 플라즈마 FXT는 그 아마 클래식 카트에 있을 거예요. 클래식 카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걸 5코인 주고 한 개 사면 아마 저기서 클래식 카트 여기 아마 플라즈마 FXT 있을 겁니다. 꼭 시승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플라즈마 FXT 이 차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따랑이요 뿌뿌뿌 슈. Let me hear say.